어쨌든 저도 뭐? 재율이 다는 50개점 아닌 것 같아요. 뭐지? 아니, 그 어, 우선 수업을 해야 돼.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따가 얘기할게. 네. 우선 조동사. 조동사는 뭐가 중요하겠어, 얘들아? 그 동사 조비기일아.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와야 돼? 원형, 빨리 비동사. 필기할 준비하시고, 그렇지. 동사 원형. 동사원형. 얘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원형을 한다. 그럼 동사원형이라는 것은 뒤에 S나 ES 같은 거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뒤에 ING? 안 되겠지. 뒤에 뭐 ED? 이런 거 절대 안 돼.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되는 게 가장 기본 개념이고. 비동사의 원형이 뭐겠어? 동사원형. 비동사의 원형. 그냥 B야, B. 그럼 이 조동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조동사라는 거는 동사일까 아닐까? 동사는 아니야. 이 조가 도와줄 조거든. 그래서 동사를 도와줌. 동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본동사인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고. 그럼 조동사에서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 조동사는 동사의 미를 도와준 역할이다 했고요.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will, 미래죠. 그 다음 can, 할 수 있다. 얘는 뜻이 많아. 능력도 되고, 허락, 요청, 부정, 추측. 그러니까 이 뜻을 담기를 하셔서 이 can이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이런 게 문제가 나오는 거지. may, 추측. 이것도 추측만 있는 게 아니라 허가도 있어. 그 다음 must. 강한 추측도 되고, 빨리빨리 써야지 지성아. 강한 추측도 되고 의무도 돼. should는 의무. 그 다음에 head, better, 충고. 이런 식으로 의미가 다 달라서 의미에 맞게 해주셔야 된다. 여기에서 지금 홀수범만 빨리 푸세요. 홀수범. 조동사 뒤에 조동사 문제가 지금 너무 많아서 홀수범만 풀 거야. 조동사 뒤에 ing 그런 거 보나요? 당연히 못 오죠.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라는 거는 그 동사 변형에서 첫 번째 있는 거 있지? come, came, come 할 때 그 첫 번째가 동사 원형이야. 오케이, 1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 원관이부터 1번. B. 3. B. What can, what you are saying cannot be. 그 다음에 O. 5번. Listen. 5번, 5번. 컴. 7번. 8, 9번. Finish.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그 다음 넘기시고. 조동사의 부정문. 조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쓰겠어? 그, 조동사 뒤에다가 뭘 붙이면 돼? 친구야? not을 붙이면 돼. 조동사에다 붙이면 부정문이 된다. 그리고 강조할 때는 never를 쓸 수 있다. 그 다음 조동사, 그럼 not이나 never,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그럼 각 조동사의 부정형은 축약형이 있는데 will not은 won't, 이거 본 적 있지? will not won't, would not은 wouldn't, cannot can't, could not couldn't, may not은 없어. 그 다음 might not mightn't, must not mustn't, should not shouldn't, had better not은 이거 줄여서 apostrophe to better no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모를 만한 게 뭐 mightn't, mustn't 이런 거 잘 몰랐잖아, 그치? 이런 거는 암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would, 아니 푸지 마세요. would와 had 둘 다 축약형이 d야. would도 축약형 d, apostrophe d, had도 마찬가지로 d야. 그러면 두 개 뭘 쓰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 그치? 그럴 경우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를 주의한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드디어 동사원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 우드의 축약형이다. 왜냐면 우드는 뒤로 축약이 되고 동사원형이 오는데 헤드 같은 경우는 헤드는 그렇지 조동사가 헤드라는 조동사는 없어. 헤드 배럴이 같이 나와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배럴이 있으면 헤드고 배럴이 없으면 우드라는 거야. 어퍼서피 뒤에 했을 때 배럴이 있으면 헤드고 배럴이 없으면 그냥 우드다. 그럼 이것도 홀수. 이거 아니 문장은 그냥 다 써. 아 부정문으로 바꾸세요? 그 부분만 쓰세요. 어? 다 쓰고 있는데. 아니 부정 그 부분만 써. 어? 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홀수번 하시라고요? 홀수번. 오진이가 짝수 홀수개님이 없을 수도 있어, 그치? 그건. 아니, 어째서 카톡이 안 되지? 너무 신기한데? 카톡이 알림. 모르는 분을 차단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도 모르는. 그럼 메시지는. 메시지가 안 떠. 이상하다. 아, 너무 이상하다. 아니, 근데 제가 카톡을 아예 안 보겠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신기한다, 저런 경우는. 됐죠? 그 다음 1번. 스튜던트. 3. 스튜던트. 5. 우진아. 스튜던트. 7. 스튜던트. 어, 너 왜 어디 아파, 우진아?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마스크 썼어? 아, 아파. 아파? 원래. 어디 아파? 맨날 마스크 쓰면이야. 이게. 감기 걸린 것 같아? 어, 그래. 잘했어. 센스 있네. 그 다음, 조동사의 의문문. 조동사의 의문문은 이것도 너무너무 쉽지. 주어 다음에, 그렇지. 조동사가 나왔을 때, 동사 원형이 올 테고, 그럼 조동사만 앞으로 가면, 그럼 조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조동사가 앞에 갔을 때, 뭐를 보시냐면, 동사 원형이 뒤에 제대로 왔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동사 원형이 제대로 안 왔다는 건 뒤에 S가 붙거나 ING가 붙거나 ED가 붙거나 뭐 투부 정사가 나오거나 이러면 틀린다. 여기까지 확인하셔야 돼. Can she make it on time? 그녀는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 Yes, she can. No, she can't. Yes 다음에 항상 무조건 긍정이죠. No 다음에 항상 부정이죠. Yes 다음에 부정이 오거나 그 다음에 no 다음에 긍정이면 또 틀리겠지. 그래서 얘도 잘 맞춰주시고 홀수. 1번 Can your teacher speak English? 그 다음 3번 Can we go there on food? 5번 Should they bring their own food? 어, 다 물음표 했죠. On foot은 무슨 뜻이야 얘들아? 그 걷다로 걸어서 발로 우리는 거의 갈 수 있어. 걸어서라는 뜻이야. 모르면 쓰세요. 걸어서. 그 다음 조동사 2 얘는 완전 중요. 우리가 조동사 2를 언제 쓰는 거냐면 2라는 거는 일반 동사로도 쓰이잖아. 일반 동사로 쓰일 때 2가 무슨 뜻이지? 하다. 어, 그냥 하다란 뜻인데 조동사의 2는 의미가 없어. 의미 없음. 그럼 이 조동사 2 언제 쓰는 걸까? 그 동사 어떤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나 문장 이을 때 의문문 쓸 때 조동사 2를 써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I like 뭘 좋아하냐.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해. 여기서 like가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라는 거는 비동사 제외한 게 다 일반 동사지 알지? 비동사 제외한 게 다 일반 동사인 거 알고 있죠? 알고 있나요? MR is, was, were 제외는 다 일반 동사야. 그럼 일반 동사는 굉장히 많겠죠. 그럼 얘가 일반 동사야. 이거 부정문 어떻게 할 거야? I do. 부정문 어떻게 할 거야? 나 그녀를 싫어요. 어떻게 할 거야? I don't. Doesn't이야? I인데? Don't잖아. Don't. I don't like her.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앞에다가 don't나 아니면 3인칭 단수일 때는 3단 doesn't 쓰고 아니면 과거면 didn't. didn't. 빨리 써라.
didn't 다음에 또 뭐가 와야 될까? 동사 원형. 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나오는 애지 얘네들은 의미는 없다. 그냥 부정문이랑 음문에 써주는 건데 또 의문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줘? 일반 동사 의문문 앞에다 뭐 쓰시면 돼? Do, does, did, do does라고 하죠? Do does, do does did.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의미는 없지만 부정문, 의문문 할 때 써주는 거다. 이런 게 조동사에 두고 그럼 부정 만들 때 케이트가 3단이죠. 3신 단수니까 doesn't like spicy food. 그 다음 의문 만들 때 do you 앞에 do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에 두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명사를 다시 쓸 때 대명사를 쓰는 것처럼 동사도 마찬가지야. 동사를 강조하여 생략 가능하다. Peter did apologize to me. 아,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대동사이겠는데 강조해 두듯이 강조해 두는 동사 강조하는 거다. Peter은 did apologize to me. 나에게 사과를 했다. 이거 원래는 Peter apologized to me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보통은 이렇게 쓰겠지. 그냥 apologize에 d가 붙이면 과거가 되는 거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did를 쓰고 뒤에는 또 동사 원형 와야 돼. 이렇게 쓰는 이유는 강조를 하는 거야. 피러가 진짜 나에게 사과를 했어. 강조. 그래서 뒤에는 동사원형 와야 되는 거. 그 다음 대동사가 좀 아까 말했던 명사를 대신 써주는 게 대명사처럼 동사도 대신 써주는 게 대동사야. 왜냐면 영어에서는 반복하지 않나 똑같은 단어들을. 그래서 Jane은 studies. 영어를 공부한다. harder than Chris does. 크리스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 원래는 크리스 studies를 써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가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써주고 대신 써주는 대동사를 써주는데 크리스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does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두에 다 밑줄 쳐져 있고 얘가 용법이 다른 하나를 찾으세요. 용법이 같은 걸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두가 좀 아까 했던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I did my homework. 일반 동사 두는 뒤에 뭐가 와야 되는 거냐면 목적어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did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얘는 강조의 두인 거죠. 근데 명사 목적어 왔으면 일반 동사거지. 나는 숙제를 했다. 했다라고 해석이 돼야지 일반 동사인 거죠. I do remember. 나는 기억한다. 이 두는 무슨 둘까? 했다. I do remember의 이 두 무슨 두야? 강조의 두야. 뒤에 또 동사 원형이 또 왔잖아. 나는 정말 기억해. 강조한 거고요. What you did last summer. 네가 지난 여름에 했던 것을. 이건 또 주어, 동사 나왔죠. 얘는 했다라는 뜻이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일반 동사인 거야. 그러면 두의 용법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두의 용법.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일반 동사. 얘는 하다란 뜻.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동사. 조동사라는 거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쓸 때 쓰이는 거. 세 번째 강조의 두. 두 뒤에 혹은 did나 does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강조해 주는 거. 네 번째 대동사. 동사를 대신 써주는 거. 이게 네 가지의 두의 용법인 거야. 그래서 밑줄 치고 무슨 용법인지 이거 찾으라 할 때 그러면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 풀어보세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반 동사, 조동사, 강조해도 대동사 쓰세요. 안 들었나요? 잘 모르겠어. 동사를 여기 지금 대동사 제인이 공부한다. 영어를 더 열심히 크리스
작가가 공부하는 것보다. 그러면 원래는 Jane studies English harder than Chris studies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study란 단어가 두개 중복되잖아. 중복하는 걸 영어가 싫어가지고 이럴 때 대동사를 써주는 거야. 다 풀라고 했어, 1부터 10번까지. 다 푸는 거야. 몰라. 풀어봐야지. 같이 해봅시다. 1번 원관 한 채점 하세요. 강조가 왜 나올까? 지금 디드에 동그라미 쳐봤어요. 디드 일반 동사도 아니지. 어 맞아 맞아. 일반 동사에 두지. 디드는 지금 일반 동사의 의문문 때문에 나온 조동사인 거고요. 얘는 일반 동사지. 그래서 너는 숙제를 했니?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 얘는 의문문 때문에 나온 조동사. 그다음에 3번 아 2번 강조. 어 그렇죠. 뒤에 동원 있으니까 강조. 그다음 3번.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어 그럼 얘는 조동사라고 했지. 조동사. 그다음에 4번. 강조죠. 강조 뒤에 동사 원형. 5번. 아니? 대동사가 있으려면 앞에 동사가 한 문장 있고 뒤에 또 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아니지. 이거 뭐야? 일반 동사도요? 강조죠. 여기 동사 원형이잖아. 동원이라고 써세요. 동원. 그럼 강조. 마이크는 정말 효과가 나 보였다. 그다음 6번. 누구야? 누가 제일? 제일이. 저랑 아 이번 주에 너무 풀었어요. 저 뭐야? 대동사요. 아니지. 어머, 얘들아, 대동사는 앞에 동사가 있어야 돼. 지금 앞에 동사 뭐 일반 없잖아. 동사? 문장이 하나 나와야 돼. 강조도 얘 일반 동사지. 여기 목적어잖아, 목적어. 쌤은, 야, 장난하지 말고. 쌤은 설거지를 했다잖아. 안 되냐? 설거지를 했다. 했다란 의미가 있는 거잖아. 목적어잖아. 목적어 나오면 걔는 당연히 무조건 일반 동사여야지. 그다음 7번. 조동사죠, 얘. 의문문, 조동사. 8번. 왜또 강조가 나와? 일통 일반 동사죠. 앞에 조동사 디드가 있고요. 얘가 본동사잖아, 본동사. 숙제를 수잔이 했냐? 하다란 뜻에. 9번. 대동사? 대동사, 왜 자꾸 대동사가 나올까? 여기 대동사 없네. 아, 그래. 대동사는, 친구들아, 여기 보세요. 잘 여기 동사가 있는데 뒤에 또이 동사를 써야 될때 대동사인 아, 거야. 지금 여기 여기 대동사 문제가 습관 없어. 대동사 안 되잖아. The question did pose. 그럼 뭐야 이거? 이건 강조죠. 강조 두죠. 뒤에 동원이니까. 그다음 10번은 대동사. 대, 안 돼. 뭐야? 1동? 일반 동사죠. 대동사. 여기에 일반 동사 부정문 쓰인 거잖아. 조동사. 얘가 조동사고 얘는 일반 동사지. 케이트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 오케이? 대동사는 없었던 거.
그 다음에 조동사 will. 조동사 will은 뭐뭐일 것이다. 단순한 미래. I'll be 20 next year. 나는 작년, 아, 내년에 20살이 될 것이다. John won't be here tomorrow. John은 내일 여기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단순 미래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주어의 의지나 의도, 뭐뭐 할 작정이다. I'll be there. 나는 거기에 있을 거야.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거기에 있을 거야. 주어의 의지. 근데 뭐 단순 미래나 주어의 의지나 이거를 뭐 구분할 수는 잘 없어요. 그냥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고집. 그냥 의미상으로 그렇다, 느낌이 그렇다. 왜냐면 조동사는 뉘앙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저런 뉘앙스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The car won't start. 차가 출발하지 않을 거야. 어 차가 출발하지 않네.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야. The car won't start. The door won't open. 어 문이 안 열리네.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이야. 이거를 뭐 차가 출발하지 않을 것이다.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보다는 문이 안 열리네. 차가 출발이 안 되네. 이러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뭐 고집이냐 의지냐 미래냐 이걸 구분한 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일반적인 경향이나 습성. 뭐뭐 하기 마련이다. A drowning man. Drowning man은 어떤 사람? 운전사? 아니 물에 빠진 사람. 익사하고 있는 그 사람이 will catch a straw. Straw가 뭐야? Straw. 빨대. 빨대도 있는데 집이란 뜻도 있잖아. 집. 집을 잡을 것이다. 이거 무슨 속담 같지? 어, 네. 아, 속담 뭐가 있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정. 아~ 이거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정. 물 빠진 사람은 지푸라도 아~ 잡을 것이다. 근데 왜? 집이 그 집이 아니잖아. 지푸라기.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딸기고 스트로는 그냥 다른 단어잖아. 빨대는 또 있고 지푸라기 할 때 그 집.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고집이 무슨 고집이야? 황소고집. 아니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나의 고집, 주어의 고집 할 때. 그래서 이게 지금 고집이라고 나온 게 조금 이상해. 이게 무슨 뭐 고집일겠어? 뭐 차가 고집 있겠어?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상하다. 이거 그냥 X 하자. 그냥 우리는 지혜는 과거 같은 게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 시동이 안 걸려. 그 다음에 문이 안 열려. 뭐라고? 그맨 뒤에는 고집을 지우지 말자. 고집이란 것도 있으니까. 어. 조동사 뒤에는 과거 같은 거 절대 못 오지. 동사 원형만 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다음 미래를 표현한 조동사는 be going to도 쓸 수 있지. 우리 이거 배웠었어. be ing도 쓸 수 있고. 그럼 be going to로 바꾸면 어떻게 돼? 전선민. Jane will have dinner. 이걸 be going to로 바꾸면 Jane is going to have dinner. 비동사가 주어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뒤에는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 be ing면은 진행형이거든. 근데 진행형이 미래도 가능. 근데 미래에 대한 시점이 있어야 가능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었고요. 우선 이것도 홀수. 이것도 위에랑 전혀 관계없이 그냥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 문제였죠. 1번 2, 아 3 have 5 coming. coming에? 어 그렇네. 아래 동그라미 치고 R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이거는 미래에 be going to잖아. 그러니까 ing 써야 되는 거지. Are you coming to the party with me? 나 함께 파티에 갈래? 그 다음에 7 growing.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은 at a tremendous speed, 엄청난이라는 뜻이야. 엄청난이었어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뭐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할 거다. 미래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 9번 meet. 그 다음에 조동사의 would. 어, 되게 많아. 조동사 would는 보시면 먼저 will의 과거형. 야 뒤에 넘기지 마. 빨리 봐. 시간 없어. 조동사의 과거형. will의 과거형으로 would를 쓴다. 그럼 Kate told me. Kate가 나에게 말했어. That she would be late. 그녀가 늦을 거라고.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과거면 뒤에도 과거가 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would를 쓴 거야. 이럴 때 과거형으로 쓴다는 게 시제일치. 그래서 will에 과거형으로 쓸 때 would가 시제일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의미야. 정주간 을의 부탁, 여기서는 과거가 아니야. 과거 아님, 과거는 시제일치만 쓰는 거다. Would you close the door? 문을 열어주겠니? 열어주겠습니까? 정중할 때 could, would, could도 쓸 수 있어. 정중한 표현. Will you, can you 해도 되는데 정중하게 변할 때는 would you, could you, 정중한 표현. 그 다음에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 She would often stay up late. 그녀는 TV를 늦게까지 보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라고 했지. 뭐뭐 하곤 했다. 규칙적으로 한 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뭐 하곤 했다. 뒤에 나올 게 규칙적인 거는 used를 씁니다. 그 뒤에 나와요. 얘는 불규칙이야. 뭐뭐 하곤 했다는 뜻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난 과거의 고집 거절. The door would not open. 문이 또 열리지 않아. 이것도 똑같은 거야. 아까랑. 근데 무슨 고집 거절하면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would like to. 얘는 이제 엄청 중요해. Would like 다음에 또 동원 나와야 돼. Would like, would like to 다음에 동사 원형. 얘는 의미상으로 뭐뭐 하고 싶다. want랑 똑같은 뜻이야. 근데 조동사야. 동사 원형 뒤에 나와야 돼. 그래서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나는 나의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Would like to 다음에 동원. 얘가 중요한 거다. 2 플러스 동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ould like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어. 투부정사가 나오든지 명사가 나오든지 해. I would like 다음에 some help. 도움을 원해. 여기서 지금 명사가 나온 거야.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를 원하냐? 다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ould like 그 다음에 to가 나오면 동사 원형. 그리고 이렇게 명사도 나올 수 있다. 이거 세 개 다 하세요. 아 뒤에 또 있구나. 이거 홀수번 하세요. 홀수번. 오케이. 원관. live. 3번. would like to. 여기 동사 원형 있잖아. 동원이라고 쓰시고 그럼 to가 나와야 되는 거죠. 나는 some tea를 원해. 그 다음에 5번. call. 7번. to come. 9번. would you. 그 다음에 11번. would. 펄 said. 그렇죠. 여기 said에 동그라미 치세요. said. 과거니까 시제일치여서 would. 그 다음 13. would. Joy says. 저기 봐봐. says에 동그라미 치봐. 이거 과거 현재야. Will. 이거 현재잖아. 그치? 현재면 will 그대로 써야 되는 거지. 과거가 아니잖아. 오 바람이 아물까. 그 다음에 조동사 can, could. can 무슨 뜻이야? 뭐 할 수 있다. could 무슨 뜻이야? 얘도 뭐 해도 된다. 아, 그 can이 과거. can을 과거로도 쓰고 또 다른 걸로도 쓰여. 우선 능력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 can은 크게 두 가지야. 능력이랑 허가.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능력, 허가야. 능력은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능력으로 쓰일 때는 be able to로 바꿀 수 있는 거.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별표. be able to.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어? 비에블 투 다음에 또 뭐 나오겠어? 동사 원형. 그러면 Jane can speak Japanese. Jane은 Japanese를 일본어를 말할 수 있다. 이거 능력이잖아. 이거 비에블 투로 바꾸면 어떻게 써? Jane be 비동사 그대로 안 되고 is able to speak 바꾸세요. 그럼 또 비동사가 주어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is, are, was 뭐 이런 걸로 네. 과거였으면 was, were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be able to 세 단어야. 세 단어라는 걸 주의해. 그 다음에 동사원형 나와야 되는데 오답으로 뭐가 나올 때냐면 비동사가 안 바뀌어 있거나 다른 걸로 바뀌어 있거나 able to가 다 와야 되는데 be able 동사원형 이렇게 오답이 나와. 아니면 그냥 be가 없이 able to 동사원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와. 세 단어가 다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허가 뭐뭐 해도 된다. you can come in. 너 들어와도 돼. 허락해 주는 거잖아. 이거는 능력이 아니지. 들어올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허락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can 대신에 또 뭐 쓸 수 있을까? 허락. may도 쓸 수 있어. you may. may가 허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can you help me? 요청. 도와줄 수 있냐? 이거 아까 정중한 표현으로 can 대신에 또 뭐 쓸 수 있어? could. could 쓸 수 있죠. 그다음에 would도 쓸 수 있어. would. 다 정중한 표현이야. 정중한 표현. 정중한 부탁. 그 다음에 강한 부처 추, 강한 부정 추측. 뭐뭐 할 리가 없다. 강한 부정 추측. It can't be true. 무슨 뜻이야? Can't be true.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다. Jane can't be home now. 지성이 무슨 뜻이야? Jane은 지금 지성이 지금 집에 없다. 뭐뭐 일 리가 없다잖아. 안 듣고 있어 저거. 그럼 무슨 뜻이야? Jane은 집에 있을 리가. 왜냐면 she works till 9 o'clock. 그녀가 9시까지 일을 한다. 그럼 지금 집에 있을 리가 없겠지. 그래서 could가 아까 can의 과거도 될 수 있는데 여기 안 써있네. can의 과거 가능. can의 과거도 될 수 있어. 뭐뭐 할 수 있었다. 그럼 뜻이 뭐뭐 할 수 있었다가 되겠지. 근데 과거 말고도 정중한 표현도 있다. 왜 안 쓰고 있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 이거 홀수 하세요. 1번 1번 허가. You can come by 6pm if you want.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American Learning 능력. 5번 능력. 7번 허가. Can use up to 5-6 허락 능력. 허가 능력. 이거? 7번? 7번 해석해 볼게요. 학생들은 can use up 사용할 수 있어. use 사용할 수 있어. up to 5 books 다섯 개의 책까지 up to 동그라미 치시고 뭐뭐 까지란 뜻이야. 책 다섯 권까지 사용할 수 있대. for the assignment. assignment가 무슨 뜻이야? 홈워크야. 홈워크. 숙제를 위해 책 다섯 권까지 사용할 수 있어. 이건 뭐겠어 그럼? 허가죠. 허가. 사용하는 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허락을 해준 거지. 다섯 개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He can't drive. 그는 운전할 수 없어. 왜냐면 그가 16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허가지. 16살에도 운전을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배워가지고. 이건 능력이 아니라 허락이죠. 못 배우지 않네. 그래서. 못 배우는데 그냥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걸 아예 못하는 건 아닌 거잖아, 그렇지? 허락. 그 다음에 조동사 may, might. may도 크게 두 가지야. 허락. 그 다음에 추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might는 약한 추추. 그럼 허락 허가 뭐뭐 해도 좋다. You may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도 돼. 이거 can으로 바꿀 수 있죠. You may leave now. 너 지금 떠나도 돼. can으로 바꿀 수 있는 허락. 그다음 약한 추측. 추측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가장 강한 게 most야. most. 그 다음에 may. 그 다음 might. 이거야. 물론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은데 이 세 가지 강한 추측. 그럼 무슨 뜻이겠어 most가? 반드시 뭐. 뭐뭐 임에 틀림없다. 해야만 한다면 추측이 아니지. 그건 의무지. 모스트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얘는 강한 추측으로 쓰여서 뭐뭐 임에 틀림없다. She must be smart. 그는 똑똑한 것이지. 똑똑하면 틀림없어. She solved all the problems. 문제를 다 해결했어. 이런 걸 쓰이는 거야.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 Might 뭐뭐일지도 모른다인데 May보다 더 약한 추측. 잘 모를 때 그럴 때 Might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The news may or may not be true. 그 뉴스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He may be a kind person. 그는 친절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다음 기원문에 may가 있어. May God bless you. 신의 은총이 함께할, 신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래서 뭐뭐 하기를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홀수. 1번 허락. You may take an aisle seat. 허락이고 aisle seat이 무슨 뜻일까? 통로. 통 어디 써 있냐? 네. 그래 이거 알리가 통로 쪽 좌석이야. 통로 쪽 좌석. 그래서 window seat이 있고 aisle seat이 있죠. 창문 쪽 좌석. 그다음 3번 추측. She may be leaving this Thursday. 그녀는 이번 주 목요일에 떠날지도 몰라. Call and ask. 추측. 5번 허락. You may take this cookie. 허락. 7번 허락. She may leave the luggage at my house if you want. 허락이고 luggage가 무슨 뜻일까? 짐이야. 짐. 짐. 그녀가 그녀의 짐을 놔둬도 돼. 우리 집에. 그 다음에 9번 추측. You may not touch those paintings. 추측 아니죠? 허락. 너는 이 그림을 만지면 안 돼. 친구야. 만지면 안 된대. 이 그림을 미술관에서 써 있는 것들이잖아. 그치? 허락이죠. 그 다음에 조동사 must have to. 우선 must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의무. 그 다음 아까 뭐였어? 강추. 의무는 뜻이 뭐겠어? 어디? 의무는 뜻이 어떻게 되겠어?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강추는 뭐뭐에 틀림없다. 의무는 해야 한다. Must I be there today? 내가 오늘 거기에 있어야만 하나. Candidates. Candidates는 무슨 뜻이냐면 후보자란 뜻이야. 후보자들이 must submit. Submit이 무슨 뜻이냐면 제출하다란 뜻이야. 빨리 쓸 거지. 후보자들은 제출해야 돼. 그들의 applications. 그들의 지원서를. Application. 지원서. By July 1st. 7월 1일까지. 그 다음에 강한 추측. 뭐뭐에 틀림없다. The movie must be so good. 영화가 매우 좋음에 틀림없어. 그 다음에 must or have to.
의무의 must를 have to로 바꿀 수 있어. have to도 의무야, 의무. 그 다음 must의 미래와 과거는 will have to. 그 다음에 had to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거 엄청 중요해서 별표하시고 will이랑 most랑 같이 쓸 수 없어. 같이 쓸 수 없음. 조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올 수 없어. 그래서 will, must를 will, have to로 바꿔야 돼. 어 근데 have to도 조동사잖아요 쌤 할 수 있잖아. 근데 조동사 두 개 같이 못 쓴다고 했잖아. 이렇게 두 단어가 겹쳐진 조동사는 준조동사라고 해. 준조동사 준 완전 아니라 준.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야. will have to. 그 다음에 had to로 바꿔 쓴다. 얘는 과거야. 과거 have to가 과거 had to will의 과거형. 그러니까 must의 과거형이 따로 없어. 의무일 때는 그럼 had to 뜻이 뭐겠어? 뭐뭐? 해야만 과거니까 했다가 되겠죠. 뭐뭐 해야만 했다. I must went there yesterday. 과거니까 안 되고요. I must go there yesterday. Yesterday 안 되고요. I had to go there yesterday. Yesterday가 과거라서 had to를 써야 된다. 나는 어제 거기에 가야만 했다. 그 다음 must는 아까 don't have to 별표 3개.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란 뜻이야. 금지라고 쓰세요. 금지.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얘는 불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 시험 때 늘상 나와 중학교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너는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 뭐라고 해? You don't have to wear uniforms. 이렇게 쓰이는 거야. But you must not. 너는 운전하면 안 돼. You must not drive.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완전 다른 뜻이라고 쓰세요. 완전 다른 뜻. 그리고 don't have to는 주어가 만약에 3인칭 단수야. 그럼 뭐라고 바꿔야 돼?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n't have to. 그 다음 과거형이야. 뭐라고 가야 돼? didn't have to. 그럼 뭐 말 필요가 없었다가 되겠죠. have to도 마찬가지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ve to 그대로 쓰면 안 돼. has to야 별표. 과거일 때는 had to고요. 그 다음 1번에 보통 긍정추측은 must, 뭐뭐이면 틀림없다. 부정추측 아까 배웠어. cannot. 이거 무슨 뜻이었어? cannot. it can't be true. 뭐뭐 일리가 없다. 써. 뭐뭐 일리가 없다. 뒤에까지 홀수. 여기까지요? 응. 얘들아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홀수번 숙제로 풀어. 풀고 뒤에 넘어갈게요. 짝수는 아 짝수는 안 해도 그냥 홀수번 숙제. 조동사 슈드지. 네. 슈드 조동사 슈드는 의무 당연. 잠깐만 가정 또 뭐가 있을까. 조동사 유스트도 있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아까 그걸 다시 하고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겠다. 지금까지 한거 없어도 짝수 다 숙제인 거죠? 아니야.
여기까지 빨리 풀으세요. 숙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풀었나요? 네. 조소장 풀었어. 여기까지 쓰세요. 네. 여기까지 모두 풀기. 짝수 다 푸는 거야? 있어요. 뒤에도 있어? 뒤에 있어. 아, 뒤에도 있네. 이거 똑같은 거네. 그러면 여기까지 모두 풀기. 짝수 푸는 거야, 짝수. 짝수 네. 포함. 전부 풀어야 합니다. 전부 푸세요. 다음에 추출하면 돼요. 지금 몇 시야? 50분? 그러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냥 맨 처음부터 같이 추출하면 다 그냥 해면 되는 거야? 응. 아까 거기까지? 거기까지?